야, 노래 저렇게 잘했어?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분들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쉬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방송 작가들은 밑집밖에는 3명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저희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작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묵집바라고 해서 둘이서 하는 게임을 갑자기 셋이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을 경우, 그러니까 묵집바에서 뭐 빠를랜드로 상대방이 이겼다? 그럼 그쪽 사람이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임인데, 똑같은데 역에서 하나만 바꾸면, 하나만 바꾸면 셋이서도 할 수 있어요. 넷이서 하는 게임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10명 정도가 있어. 2명은 개그맨이야, 2명은 가수야, 2명은 일반인이야, 그리고 2명은 스포츠 스타거나 정치인이야. 이 2명은 요 정도 체육, 배우 체육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걔네들이 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해. 누가 1등을 할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공연가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좀 생각 많이 하시고, 더하기 빼기 같은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간다든지, 거짓말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허언증 환자가 차례를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 방송작가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훈련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는 정말 길이 인맥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학과를 통해서 가거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로 있어요. 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기 직접 자신의 발로 걸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만큼 쉽기는 없지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